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주 내내 좋은 얘기들만 나왔어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이진우 소장님 하면 환율 외환시장에 참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 변동성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뭐 시장 얘기 여기저기 해봐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이끌었던 이슈는 봐야 되죠. 그렇죠. 뭐 얘기가 많았지만 일단 연기됐고요. 그러니까 예. 취소됐다는 표현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소를 하시면? 예, 그러니까 12월 15일 날 관세 부과하는 걸 취소했다. 네네. 취소했다는 건 안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 연기 같아요. 언제 할지 모르니까. 예. 예, 그래서 1200억 불에 대한 것은 일단 7.5%로 반으로 낮춰줬고 네. 예. 네. 조금 우리가 욕심을 부리자면 그 전에 있었던 그 관세 부과도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좋아요. 그 이후에 따라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시장들이요. 네. 예. 우리 증시는 조금 여기는 미진한 것 같긴 한데, 이런 흐름들을 좀 어떻게 봐야,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예. 그 지난주 놀라웠죠. 네. 우리 뭐, 목요일, 금요일 이틀 지수 날아가는 거 보세요. 팡, 팡, 갭이 막 뜨고. 외국인이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예. 걔들 바보 아니에요. 그 왜 여태까지? 그렇게 뭐, 3조니 4조를 갖다 팔던 애들이 병신같이 또, 그렇게. 비싸게 또 푸푹 산다고. 예, 예, 욕 나올 만 합니다. 외국인들에 예. 대해서는. 네. 뭐 판 놈 다르고 산 놈 다르겠죠. 똑같은 놈이 샀으면 진짜 예. 바보고. 예. 뭐 그럴 겁니다. 그럴 거면 왜 팔았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똑같은 선수라면 그거는 욕 먹어도 싸죠. 외국인도 스마트한 쪽이 따로 있고 그렇지 못한 쪽이 따로 있겠죠. 우리가 쫄 건 없어요. 네. 외국인이 다 외국인은 아니고 네. 그 중에서. 그 예를 들어 뭐 허수풍 재개발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알아야 사는 거고 들어야 사는 거지. 그 들을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뭐 부동산도 그렇듯이 증시도 뭘 아는 선수들이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정보가 대칭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굉장히 기울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운동장은 굉장히 기울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 그 와중에 자금력에서나 시장 장악력에서 뭐 후달리죠. 정보에서 밀리죠. 거기다가 또 온갖 요술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괴변이 저를 포함해서 그걸 다 가려서 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하려니까 힘들겠는데 우선 막상 이제 타결 소식이 나오고 중국하고 미국 양쪽에서 다 이렇게 타결됐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시장 반응이 좀 이렇게 시큰둥한 거죠. 그렇죠. 예. 우선은 이게 그렇게 단칼에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구차하고 너무 석연치가 않아요. 구차하고 석연치 않다. 구차하고 석연치가 않고 그 다음에 받은 느낌은 양쪽 다 급했구나. 미국은 미국대로 급했고 뭔가가 12월 15일 관세 때리기로 했던 거 뭐 결과물이 없으면서도 관세를 갖다가 뭐 12월 15일 이번에도 연기할래 하면은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관세를 갖다가 미루든 캔슬이든 또 뭐 하든 또 하는 얘기 봐요.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25% 그대로 가는데 네. 요거는 2차 3차 협상 때 레버리지로 쓸 거야. 그때 가서 요거 갖고 또 딸랑딸랑 하면서 그렇죠. 예. 중국 입장에서도 아유 추접은 놈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굉장히 뭔가 급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미국도 들었었거든요. 급했고 중국도 급했죠. 중국도, 내용 자체는 보면은 중국이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시진핑이 머리를 좋아졌다가 아니고 머리가 땅에 찧었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고작 자 중국 입장에서 얻은 거는 뭐죠? 12월 15일 날 한 1,565달러 핵심 소비재 15% 때리기로 했던 거 그거 일단 캔슬인지 철회인지 연기인지 모르겠으나 안 부과 안 해까지만 확인. 그 다음에 9월 1일날 때렸던 한 1,500억 달러 네. 뭐 그 정도 15% 관세 때리던 거 절반으로 줄여줄게 7과 2분의 1% 아이고 구차하게 절반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없애려면 아예 없애든가 절반으로 줄여주는 건 또 무슨 그 다음에 또 이제 낮추면 얼마? 3.75% 아, 그러니까 반에 반 또 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대신 기존에 2천억 달러 25%는 냅둬. 네, 맞아요. 참 구질구질하고 정리도 잘 안 되고 아 자식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하이스 표현대로라면 앞으로 한 2천억 달러 정도로 사준답니다. 미국산을.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를 확 줄여주겠대요. 많이 샀을 때가 270억 달러입니다. 미국 농산물. 그것도 미국 농산물, 저 곡물시장 그때 막 붕 떠가지고 네, 가격 네. 비쌀 때. 네. 가격 비쌀 때니까 270억 달러를 샀고 그 다음 한 160억 달러 사다가 지금은 서로 삐져갖고 80억 달러밖에 안 사고 있는 와중인데 이걸 400억 달러까지는 사줘야 된다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다가 한 번 더 얹어버렸죠. 500억 달러 사주기로 했어. 뭐 중국은 뭐 그러던동 하는 표정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어쩌지, 그러면서 뭘로든 했지? 뭘로든 했지? 라고 했을 때 15월 관세 안 때리잖아. 그러고 뭐 15% 그거 한 천 몇백억 달러 7.5% 낮췄잖아. 그리고 뭐 막 사줘야 되잖아. 미국 딸딸 끌고 다 사줘야 되잖아. 미국 콩 안 살라고 지금 브라질에다가 투자한 네. 우리 중국 사람들, 브라질에 농장 투자하고 한 우리 중국 사람들은 뭐가 되니? 그 콩 그냥 버리게 생겼네. 버리니? 남태평양 그냥 남태평양이구나. 대서양에다 버리니? 이런 상황에 신화통신에서는 또 국외환까지 언급합니다. 무슨 지적재산권, 무슨 환율, 금융, 환율의 투명성, 무슨 뭐 그리고 아니 국외 그 사이에 그 많은 얘기를 다 했어? 뭐 이런 생각. 그러긴 너무 짧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뭐가 급했지? 라고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거죠. 그러게요. 중국 입장에서 뭐가 급했지? 일단 덮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덮고 가야 되고 뭐 홍콩 법안, 위구르 법안 보복하겠어 했는데 고작 보복하는 게 뭐 미국 사람 몇 명 뭐 못 들어와요. 무슨 뭐 조영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미칠한데 항공모함 무슨 뭐 땅에 내려서 뭐 잠시 땅이라도 밟으려 하는데 홍콩 들어오지 마 뭐 이런 정도 소심한 보복 뭐 극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꾸 우리가 들리고 있는 중국발 뭐가 흔들리고 있다는 디폴트니 무슨 뭐 국영기업이든 은행이든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다독거리고 덮고 가려는데 미국까지 그거 하면 안 된다. 일단 이 문제는 시간 벌자. 예. 시간을 언제까지 벌었느냐. 2월 초까지. 왜? 근데 이거 라이트하이즈 설명에 따르면은 1월 첫째 주에 해봐야 1, 2, 3, 4월밖에 네네. 없어요. 4월. 거기에 그때 내 급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사인이 아니고 나 정도 급의 사람들끼리 1차 여기에 대해서 서명할 거야. 그리고 효력은 30일 이후에. 그러면 2월 초까지죠. 네. 그때까지 일단 시간 번 겁니다. 시간 벌기 작전이었다. 중국은. 그리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거 한번 몇 개 보시죠. 네네. 여기 중국의 속내를 갖다가 우리 후시진의 황구시보 편집장의 그걸 통해 가지고 한번 보시죠. 이거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2일 날 목요일 날 이거 대문자 들어갔으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쓴 거 우리가 직접 썼다고 봐도 되죠. Very close. 매우 가깝다. 합의가. Big deal. 대문자. 그들이 원하고 있고 우리도 원한다. 협상 타결되기를. 이걸 갖다 이렇게 따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반갑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국도 원하고 그들도 원한다는 게 그래야 협상이 되는 거 아니야? 까지는 좋았어요. 네. 그 다음 13일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중국 관계자들과 당국자들은 지금까지 인포메이션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대가 언젠가 하면은 미국에서 뭐 곧 발표할 것 같고 북경 베이징 시간으로 거의 자정 다 돼갈 무렵이에요. 네네. 기자들 다 그 상무부의 대변인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나올까 싶어가 거의 오밤중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중미 얘들 입장에서는 중미죠. 중미 협상 딜 관련한 것 같다. 미국 쪽에서 US 사이드에서는 계속 뭐가 릴리스되고 있나 하면은 optimistic information이에요. 낙관적인 정보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막 로버트 라이트하이즈 뭐 에릭 커들러 무슨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등등을 해서 낙관적인 게 나오는데 Chinese 사이드 중국 쪽에서는 basically 기본적으로 kept silent 아직까지 조용하다. 그리고 나서 후시는 최대한 우리한테 힌트를 주려고 그래. This is a delicate situation. 요거 굉장히 delicate한 미묘한 상황이거든, situation이거든. 누가 더 급할까?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양국이 다 합의 됐다라고 했을 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 a step forward. 마침내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한 발자국 더 진전하는 이것이 무엇을 define 정의하고 real significance 진정한 중요성이 뭔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는 그 답은 양쪽의 joint efforts 미국과 중국 할 것 없이 양쪽 다 노력하기에 딸렸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번 하는 거 봐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실 건 당할 건 다 당해놓고 그 다음 이것도 보시죠. 이게 저는 굉장히 후시진의 트위터를 추적하는 가운데 저로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묘하다 싶었는데 네. 우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스토리는 완전히 틀렸어. 특히 관세에 관해서는 페이크 뉴스야. 월스트리트저널은 should find a better leak 좀 이렇게 정보 기밀 누설자를 갖다가 좀 더 괜찮은 애로 찾아야 될 것 같아 이럽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그때 지난주 잠시 시장 흔들리게 했던 내용이 뭐였죠? 아니 이거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보도는 그때 미국 시장 갖다 다우를 200포인트 끌어올렸던 뉴스예요. 네. 미국이 중국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뭐 기존 관세 최대 50% 감축하고 12월 15일날 관세 부과 안 하고 기존에 때리고 있던 거 전부 다 50% 그렇죠. 다 감축한다. 예. 이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다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크 뉴스 특히 테리프에 관련 관세에 관련해서 그래서 월스트리트 보고를 틀려 관세 부분은 특히 그래 이랬더니만 그 다음날 약간 시장이 약간 흔들렸잖아요. 이 뉴스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후시진이 하는 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중국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줬어요. 뭘 미국 특히 트럼프에 의해서 리드되고 있는 미국과의 딜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걸 갖다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저기 뭐 워싱턴에서는 아주 전통적인 컨셉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리고 니고시에이션 딜 그리고 뭐 이런 등등 해서 이걸 갖다가 하는 얘기이면서 전 세계가 fully understand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애초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제대로 보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문맥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가게. 이거 보고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에 네. 발끈한 거예요. 네. 기사를 딱 보니까 느낌상 미국이 뭐가 급해갖고 미국이 저렇게 확 양보해. 고작 농산물 콩 좀 사준다고. 예, 대두 사준다고. 이런 극이 나오니까 야 전부 이렇게 깎아주기로 했는 거 취소하고 2천억 달러는 25% 그냥 계속 가. 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걸 중국 많이... 측에서는 애초에 그렇게 제안을 했다가 저렇게 나오니까 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람하고 딜을 할 때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요번에 제대로 한번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협상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인 것 같고 제가 봐서는 똑같습니다. 저 비슷해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아니 뭐 싱가포르에서 둘이 그렇게 뭐 쿵짝짝 해봐야 지금 무슨 곧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ICBM 날릴 듯이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북한이나 아, 예. 그래 하자 해놓고 나서 한 2월 초까지 시간 벌어놓고 2월 그때쯤 가가지고 그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누가 장담합니까? 아니 실무시 한번 북한 한번 건드릴 수도 있죠. 현금 좀 보내줄게. 한번 움직여 말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일단은 급한 불은 끄고 나중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400억 달러인지 500억 달러인지 미국 농산물 언제 어떻게 사줄래 대해서 중국은 계속 난 모르세요. 뭐 사주긴 그러니, 사줄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제가 얘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진짜. 결국 예. 시장이 이 한마디 뭔가 석연치 않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아시아 장에서 이 시장이 조심스러운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그래도 인민은행 고시 환율 보니까 그래도 조금 뭐 멱살잡이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 지난 금요일 날 7 위안 네. 아래로 떨어졌던 환율인데 고시 환율 자체를 갖다가 6.99 얼마 해가지고 7 위안 아래로 고시를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위에서 이렇게 쿵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그겁니다. 여기에 위안화 환율이에요. CNH 환율. 네네. 이거는 그때 이제 13일날 금요일날 그 소식 듣고 쿵 떨어졌다가 금방 해서
7.0043 7위 하나 하고 예. 회복하고 왔어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는 6.99대로 또 내려왔습니다. 고시환율도 그러하고 예. 조금 홍콩 쪽에서 약간 뭐 눌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반대 갑자기 훌쩍 뛰어올랐다가 이렇게 또 슬금슬금 내려온 거는 이 대두 선물입니다. 콩. 처음에 그 합의 소식에 쿵 뛰었다가 이씨 디테일이 약해 이러면서 이제 이래 왔던 네. 그런 상황이 시장 분위기를 좀 미심쩍어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다? 그렇다고 야 이거 뭐 장 끝났어 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네. 거죠. 그러니까 휴전 상태는 맞는데 뭔가 디테일이 부족해. 이 상황이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 뒷끝 한번 보실랍니까? 어떤 뒷끝을 또 보여줬는데요. 이건 보시죠. 네. 자, 또 후시진이 또 이렇게 올렸어요. 뭐라고 하나 하면은 척 슈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팔아먹었다. 이렇게 솔드 아웃. 팔아먹었다. 그냥 나라 팔아먹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척 슈머가 트위터에다 올렸습니다. 척 슈머의 트위트 내용 보면 상당히 공감이 가요. 아래쪽부터 먼저 보시면은 미중 간 무역 관계에는 엄청난 구조적 불공평과 불공정한 불균형이 있다. 이거는 척 슈머도 인정하고 미국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네,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러한 도전 과제에 용감하게 맞설 유일한 대통령인 것처럼 보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중국이 대두를 구매한다는 임시적이고 믿을 수 없는 약속에 넘어갔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예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체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렇게 했는데 후시진 얘기는 중국의 네티즌 가운데 일부도 뭐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이번에 베이징이 너무 케이브 인, 너무 굴복했다. 너무 이렇게 굴욕적인 그 협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척 슈머하고 둘이 공조했나 그 사람들하고 이런 서로 표현인데 난리네 서로 난리야. 자, 척 슈머가 이랬더니만 우리 트 대통령께서 못 참고 한마디 하는 거죠. 보실래요? 척 슈머 아주 딱. 척 슈머 수년 동안 앉아만 있었잖아. 오바마 행정부 때 그리고 쳐다보고만 있었잖아. 차이나가 ripped off the United States. 미국 홀딱 뺏겨 먹는 거 쳐다보고만 있었잖아. 그와 Do nothing Democrats. 이제 뭐든지 앞에 형용사 붙이는 거 유명하죠. 네. 아무것도 안 하는 민주당은 did nothing. 아무것도 안 했어. 이 달러 약탈하는 그 장소가 벌어지는 데 있어서 이제 보지도 않고 협상 문건도 보지도 않고 He snipes and our great new deal with China. 보지도 않고 이끄고 있다. 그러면서 척 슈머 앞에다가 또 하나 붙여줬네요. Sleepy Joe처럼 crying 척 울부짖는 척 이렇게. 가끔씩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은 특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들을 보면요 직접 네. 올린 것 같다라는 직접 그런, 올리는 게 예 그러면은 참 명확하게 명확하기도 예, 하고 아주 예. 딱 그 저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네. 그리고 문장 자체가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짧은 영어에도 예. 읽다 보면은 뭐가 하냐면은 격해집니다. 그렇죠. 격해지면서 사람의 감정이 아주 사나워지는 거예요. 선동작가. 네, 뭐 좀 인성. 아, 예,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거죠. 해요. 사람 얘기해 보면 능력이죠. 네, 네. 능력이고 뭐 야당복도 있고 야당이 약하니까. 그리고 그 보리스 존슨 형님도 형님이 아니지 그 동생도 야당복이 좋아갖고 이번에 뭐 완전히 석권을 했더만요. 압승을 해버렸더라고요. 근데 네. 런던 중심부는 노동당이 더 두 배 이상 가져갔어요. 즉 금융으로 먹고 사는 런던 시민들은 브렉시트가 싫은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스코틀랜드 죄다 스코틀랜드 독립당 그렇게 해버렸으니 잠깐만 다 갈려버렸네. 예, 뭐 예.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뭐 말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이거 했다가 바보 된 거 아시죠? 메가폰 탑 예. S&P 500 위클리 갖고 이거 메가폰 탑 했다가 이게 열리는 순간 그러면 메가폰 탑 기가 갑니다. 갈 모양입니다. 연준 멱살 잡아서 돈 풀게 할 것 같고 내년에 감사도 할 것 같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제 데일리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이 메가폰 탑이 이렇게 빠질 만한 이 상황을 갖다가 10월 11일부터 돌려 세웠던 우리 트럼프 대통령. 그 10월 11일부터 돌려 세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데일리에서도 지금 메가폰 탑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간 차트상에 이 확연한
bearish divergence, 매도 divergence. 자, 그러니 이거는 잘 넘겼어요. 류허 바로 앞에 앉혀놓고 방송국 불러가지고 페이스 1 딜 타결 이걸로 10월 11일부터 끌어올려가지고 이거 믿고 있던 놈들 다 바보 만들고 쇼커버 만들어냈어요. 이번에도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했어 해가지고 일단 만들어냈는데 요 패턴이 나오는데 이것마저도 결국 계속 이런 거 붙들고 있는 저 같은 사람 바보 만들고 하방 노리는 사람들 쇼커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또 작전을 짤 겁니다. 산타랠리 아니라 연초랠리 그리고 2020년 계속 안 빠지는 장 그래서 당당히 재선에 성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뭐, 그래야 다들 뭐 편안하죠 주식도. 에이, 뭐. 어쨌든 주식이 올라야지 네. 또 미국 소비자들 좋다고 하니 아마 그쪽 방향으로 좀 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네. 우리 환율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화 강세. 네. 근데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미흡하고 뭔가 찝찝하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환시장 보면은 좋은 쪽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리스콘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이 글로벌 달러가 2020년에 방향을 약세 쪽으로 잡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아, 소장님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까지도? 그러니까, 예, 네. 2019년에 금년 접어들면서 달러 약세 전망이 대세였지만 잘 안 빠지고 그쵸? 은근히 강했죠. 예. 작년도 사실은 달러 약세를 갖다가 얘기했었어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 해는 엄청난 달러 약세였는데 2018년도 마찬가지일 거야라고 했다가 2018년 2월부터 장 빠지고 막 달러 강으로 돌고 했던 그리고 나서 그 반작용 2019년 다시 달러 약으로 갈 거야. 트럼프는 약세를 원하잖아. 뭐 이런 식이었고 그 다음에 2019년 접어들어서 특히 하반기 접어들면서 연준이 금리도 낮추기 시작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빠졌는데 최근 들어 일단 기술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자꾸 흘러내릴 모양이고 지난주 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금도 그렇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양반이 아무래도 감세할 것 같단 말입니다. 중산층. 그러면 기업 이익도 늘죠. 기업 이익 늘고 그게 중요한데. 감세를 하다 보니까 네. 결국 또 미국 정부에서 국채 찍어서 조달해야 그 덜 들어오는 세금 이거 그거 하고 또 재정 뭐 인프라 한해 어쩌네 해서 또 하고 그걸 누가 사주냐 말이죠. 또 연준이 돈 찍어 사줄 거란 말이죠. 이걸 생각한다면은 아하 달러가 결국 약세로 가긴 갈 모양인가 보다. 브렉시트 저거 가지고 파운드가 막 같이 길길이 뛰고 하는 거 봐서 파운드가 잘났어라고 사는 생각 안 하고 브렉시트 문제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EU에서 나오는 얘기가 2020년 이후로 넘기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는데 총선 끝나자마자 저거 두고 보세요. 순영 씨 은퇴 전에 브렉시트 못 봅니다. 유럽이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명석 앵커 환갑점에 가면 브렉시트 하려나? 뭐 그 정도인데. 아, 저 이해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네. 잘해요. 2119년에 가면 가능할까? 지금 2019년인데.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환율도 그러면 달러가 약으로 가면 가나? 요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애초에 펀더멘털상 우리 원화가 약세로 갈 이유는 없었는데 위안화 따라서 이렇게 계속 프록시 통화로서의 비해 그리고 뭔가 계속 남아있는 지정학적 어떤 그 먹구름 지금 아직 몰라요. 크리스마스 전후 해갖고 진짜 쟤들이 뭔지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비건이 와서 뭐 한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 북한 카드를 쓰고 싶은 거예요. 쓸 기회가 없었죠. 최근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훅 떨어졌고 오늘 이제 약간 개장 초에 이건 지난주 차트입니다. 예. 지난 주말 차트라서 이렇게 오늘 시세는 오늘 캔들은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일단은 요 안에서 보자. 일단 구간이 나왔어요. 아래쪽 55, 위쪽 95. 선 두 개 보시면은 왜 이 안에서인가 보이시죠? 네. 이 부분도 좀 과했던 것 같고 이 밑으로는 잘 안 된다 하는 거 확인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도도한 뭐
글로벌 달러 약세를 쫓아가든 뭐가 됐든 간에 아니면 우리 장이 가면서 외국인들이 막 미친 듯이 사재끼면서 그런 식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 레벨 한 55원 이쪽이 깨진다면은 그때는 가야 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그래도 요 안에서 좀 놀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뷰가 선해요. 위클리로 보더라도 이미 지난주에 채널 하단까지 와버렸어요. 채널 하단까지 왔는데 이 채널 하단이 이번에 단숨에 깨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인 것은 이 후행 스팬이 이거 밑으로 뚝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식일 때 제가 말하는 가위처럼 이렇게 가격대하고 후행 스팬이 이렇게 크로스 X자이 될 때가 이게 잘 통해요. 이렇게 가격 봉 캔들 같은 데 이렇게 막힐 때는 이게 훅훅 잘 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직은 조금 이 승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즉 이 채널 하단을 갖다가 확실하게 연말 이전에 깨고 내려갈 수 있을지 여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금은 으시으시는 그림도 나와요. 이거 헤드앤숄더? 오 그러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은 이제 달러 롱뷰가 제가 제 스스로는 달러 롱뷰에 조금 자신감을 좀 잃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원은 조금 우리의 처한 형편상 꼭 같이 간다고는 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기 연말 넘기면서 조금 뉴욕의 자금 시장이 어떨지 당장 오늘이 궁금하네요. 오늘이 16일 월요일인데 오늘도 미국 법인세 내는 날이고 뭐 하고 해서 레포 시장 아마 연준이 돈으로 메꾸면서 넘어는 갈 것 같습니다만 계속 달러가 부족한 거. 시간은 없지만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돌아가셨어요. 한 93세, 94세 우리 나이로 돌아가실 만한 장수하셨죠. 저는 그때 딱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야, 볼커가 죽었구나. 볼커의 뭐 공과를 갖다가 논하기에는 뭐 여러 시각이 있으니까 차치하고 야, 그러면 볼커룰도 가나? 자꾸 연준, 제이미 다이먼을 비롯해서 연준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 지준 많아. 근데 규제 때문에 이걸 빌려줄 수가 없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규제 풀자는 거예요. 월가에서는 2008년 금융시장에서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은 1조 달러도 안 됐던 이게 4조 달러 갔다가 지금 3조 달러 와 있는 이 보는 통화 이 규제 풀려보세요. 2% 인플레 목표 그냥 수식은 죽 먹기고 우리 잘못하면 돈에 깔려 죽습니다. 이래저래 주식은 들고 있어야 될 거거든요. 네, 그 말씀 들어보면 그 자금 측면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글쎄 연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나쁘지는 않겠다. 네. 거기다가 이제 환율까지 네. 뚝뚝 떨어주면 네.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갖고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네. 지금 뭔가 석연치 않아서 월요일부터는 못 달리는 겁니다. 예. 또 확인 미국 증시 확인하고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네. 요거 한번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